안녕하세요. IT의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2 프로와 함께 공개된 새로운 케이스들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깜찍한 디자인의 케이스들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포인트도 있거든요. 얼마나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이번 갤럭시 버즈2 프로와 함께 공개가 되었는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케이스들은 기존 케이스들과 다르게 무선 충전 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케이스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들을 더욱 강조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다양한 브랜드, 더욱 유니크한 케이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캠핑 브랜드인 하이브로우는 캠핑 박스를 디자인으로 한 그런 새로운 컨셉의 케이스를 선보였습니다. 위에 트레이 부분은 원목 느낌이 나게 표현을 했고 아래 충전 패드는 블랙으로 처리해서 캠핑 미니어처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핑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삼다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물통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미니미한 투명한 삼다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하얀색 마개까지 그대로 재현한 너무나 귀여운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인데 이어폰이 나오는 그런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삼다수 무선 충전 패드로 같이 조합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갤럭시 버즈2에서도 선보였던 포켓몬 케이스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은 무선 충전 패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몬스터볼의 디자인 매력도 가지고 있지만 피카츄가 그려진 무선 충전 패드로 더욱 유니크한 케이스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취향 저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때문에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토트넘과 콜라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축구공 디자인의 동그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전 패드도 토트넘 전용 디자인을 적용해서 축구 매니아들의 취향 저격을 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게토레이 케이스인데요. 진짜 게토레이를 짜부시켜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전 패드와의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전 펩시 캔 디자인을 가진 케이스도 나왔습니다. 이전에 펩시 제로 디자인을 한 케이스를 선보여서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이번에는 전통적인 펩시 디자인을 가져와서 새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충전 패드까지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케이스도 선보였습니다. 귀여운 비행기 디자인을 한 그런 케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깜찍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충전 패드까지 대한항공의 색을 그대로 녹여내서 여행 매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귀여운 스마일리 브랜드와 콜라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햄버거 케이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핑크빛의 컬러를 통해서 화사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모양의 하우스를 가진 케이스도 선보였습니다. 진짜 미니어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해서 너무나 깜찍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참고로 이 케이스는 기존 갤럭시 버즈2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런 케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케이스 댓글로 남겨주시면 케이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